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건프로입니다. 제가 장사 관련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한달 전쯤인가 어플 개발 관련해서 어느 한 개발팀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좀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이 다 따로따로 전문 분야를 가지고 매장을 관리해주거나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또 단골 관리라든지 아니면 매장 홍보를 해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때 연락을 주고받았던 개발팀이 이런 걸한 번에 다 통합해서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준 적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정말 좋은 취지였고 저도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기획서까지 작성하는 열의를 보였는데 현실이 참 녹록지 않았죠. 그 개발팀은 개발팀대로 기술이 부족했고 저는 또 저대로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의 부재 때문에 추진되기가 힘들었어요. 말로 이렇게 주절주절 말씀드리니까 좀 대단한 걸 하려고 한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짧았어요.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게 참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죠. 제가 매일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뉴스를 봐요. 자영업 관련 뉴스를 주로 보는데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자영업 관련한 어플이나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정말 빨리 포기하길 잘 했구나라는 거였어요. 경쟁도 너무 심하고 제가 생각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플들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개중에는 한번 설치해보고 바로 삭제해버린 어플들도 참 많지만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점점 이쪽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 6월에 KT 그룹사인 스마트로에서 내놓은 비즐이라는 하는 것도 자영업자 통합 관리 어플이에요.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적립, 뭐 단골 관리, 매장 홍보, 손님 유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묶어서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그런 어플이죠. 제가 매번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은 이 어플은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게 별로지만 요런 건또 신박해요라고 하면서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각자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업종도 다르고 뭐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면을 비추어 보자면 스마트로에서 이번에 나온 비즐이라는 어플은 여러 가지를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 감이 조금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첫 화면에 그날의 매출 내역이랑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을 금액 그리고 오류로 미입금 처리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그 안에 따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아드님이나 따님분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게 포스기를 켜고 보지 않아도 되고 오늘 가게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혹시나 누락되어서 미입금 처리된 건은 없는지를 핸드폰 어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 푸시 메시지로 뭐 자영업 관련 정보도 수시로 알려주고 이런 앱 사용과 푸시 알림은 일단 무료예요. 그리고 단골 손님을 위해서 포인트 적립도 해줄 수가 있고 쿠폰을 발행하는 멤버십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하면 매출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손님이 오고 계산을 했을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적립을 해준다든지 그 전화번호를 받았으니까 다음에 그분에게 우리가 쿠폰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제주도로 제가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실제로 손님으로서 이런 서비스는 정말 괜찮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기 손님을 배려하는 스마트 웨이팅이라는 서비스였어요. 관광지다 보니까 손님 대기가 참 많았거든요. 대기를 걸어놓고 잠깐 주변을 구경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돼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을 구경하다 보면 카톡으로 앞에 대기 손님이 몇팀 남아 있는지 알려주고 또 지금 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카카오톡이 오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게 비즐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뭐몇 가지 기능이 더 있긴 한데 뭐 스마트폰으로 NFC 기반의 이제 신용카드 결제, 또 QR코드 간편 결제, 뭐 알리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비즐 어플에서
발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결제기, 단말기가 먹통이 되거나 이제 포스가 뭐 인터넷이 안 돼서 오류로 이제 끊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로 안 잡히면 뭐 LTE라든지 다른 기지국으로 통해가지고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로 핸드폰 결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제가 바로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부분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매장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손님에게 결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간 따로따로 이 어플 저 어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서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써볼 만해요.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통합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출시가 될 텐데, 일단 최근에 나온 어플이기도 하고 KT 그룹사인 스마트로는 전자지불 대행사인 신용카드 조회를 하는 벤사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지불결제 PG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결제 관련해서는 거의 전문 회사예요. 그리고 기존에 살트라는 뭐 가맹점 어플이나 그리고 커피 브랜드, 밀크티 브랜드, 공차 같은 브랜드 어플도 만든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즐이라는 어플이 결코 작은 회사에서 대충 만들어진 그런 어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어플을 유심히 이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기능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부가 기능 중에 보면 이제 손가락으로 몇 번씩 터치하면 뭐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만도라든지 아니면 아이나비라든지 그리고 파인드라이브 이런 거 외에 모든 어떤 지도 노출 서비스에 우리 매장을 자동으로 등록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이것도 무료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개인이 하려면 조금 시간도 들고 복잡하고 또 어르신 분들은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거 외에도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뭐 실행을 해보고 해봤는데,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매장 용품, 또 자영업 관련된 뉴스 그런 것도 어플에서 모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말 그대로 자영업자 통합 어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깔아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게 내가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 어플이 개인이 만들었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만들었든 그리고 큰 대기업에서 그룹사가 만들었든, 사실 우리는 여러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어플들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관심도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깔아놓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어플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어플들도 있어요. 뭐 QR코드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서비스 관련해서 뭐 개발된 그런 어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한국에도 그런 어플들이 나중에는 나올 거예요. 추후에 뭐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왔는데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외식 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시대만큼 뭐 매장 관리,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줬다면 요즘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게 손님들한테 더 파급 효과가 큰 시대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매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드님, 따님들이 옆에서 뭐 이런 것들 좀 설치해주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매장을 처음 오픈하실 때도 뭐 포스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